이번 시간에는 브레송 사진의 기본 구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구성법은 창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이 표현해내는데 사용할 것인지를 한번 바라보기로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사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 그러면 먼저 사진이라는 걸 이해해야 되죠. 그래서 사진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점과 선과 면으로 이루어진 평면적인 조형 예술이죠. 그런데 이 특성을 알고 그러면은 그 안에 이들 요소를 시각적으로 통제해서 제자리에 위치시켜야지만 언어적 형태, 즉 영상도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적 형태로서의 기본적 사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브레송의 사진들 여러분들이 봤는데 사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진이 말을 하게 하는 사진, 즉 설득력 있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낼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배우려고 그러면 맨 먼저 기본적 구성을 어떻게 준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적 요소들을 보면은 너무 우리가 이제 형태적으로 재현해내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언어적 특성을 살려서 그 형태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만들어 될 것이냐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촬영자의 감정이 실려있는, 그러니까 촬영자도 없고 촬영 목적도 없고 이러면 안 되죠. 내가 무엇을 촬영 대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 이거죠.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찍으실 때의 감정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아내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감정적인 순간은 아주 순간적이죠. 그 순간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통제하느냐. 이게 이제 사진 실력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순간적 행위, 즉 이건 주관적 행위죠. 이게 현실 공간에 존재한 부분들을 살짝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그 잡아낸 부분들이 찰나에 완성된 사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하게 되는 요소죠. 그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일본에서 캐논 대상을 받은 사진인데요. 저 후지산을 바라보고 있는 연인들 그리고 그 앞을 무심히 지나버리는 어부의 모습, 그 지역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사진입니다. 그러면 저 사진에서 어떤 감정을 여러분들이 일으키느냐? 저는 그런 감정을 받고 찍었거든요. 미래를 약속하는 연인이 후지산을 쳐다보면서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근처에서 늘상 봐오던 후지산을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사람과의 대비적 요소가 있어서 좀 찍었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찍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사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촬영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시각적 요소가 있는데 아까 통제하자라고 얘기했죠. 시각적 요소를 선택하게 됐죠. 여러분들의 프레임 안에서 어떤 대상재를 쓸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통제를 하고 그 통제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형태, 선, 그 다음에 평면의 깊이감을 어떻게 주는 요소로 구성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찍는 사람이 즉 한쪽 눈을 감고 마음의 눈을 떴을 때의 그 통제력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자, 이 통제력의 가장 키워드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하학적 특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브레송 사진의 가장 특성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결정적 순간을 즉 감정이 표출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절제해서 사진으로 창출해낼 것이냐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죠. 감정의 표출과 절제된 현장의 모습이 결합됐을 때 우리가 말하는 심상적 사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의 구성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 그럼 브레송에게 구성이라는 걸 물어보면 장면 안에서의 그 다양한 요소가 프레임 내에 배열되는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룰은 아니에요. 로우가 아니죠. 로우. 법은 아닙니다. 단지 룰이 있죠. 지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지침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사진에 활용할 것이냐 이거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송은 고전 예술에서 미학을 사진에다가 결합시켰죠. 그래서 그의 사진을 보면 되게 다양한 그리고 인간적인 면, 따뜻한 바라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지 바라봤을 때 우리 시각적으로도 미학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간은 첫 번째로 고전이 되어버린 산분화를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분화, 이거 되게 쉽죠? 3등분해서 화면을 각 2등분해가지고 교차점에다가 3등분해가지고 교차점에다가 피사체를 넣으면 된다. 이거 아주 기초 때 배우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건 고대의 예술가들이 늘 써오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불변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우리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불변한데 우리는 중심이 되는 피사체를 가운데 놓고 찍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런데 이 3분할로 벌려서 화면의 구성을 어떻게 쓸 것이냐. 여기 예제 사진의 브레송의 사진을 보면 신부님들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숙녀가 걸어가죠. 이 부분이 이제 3분할 지점에 걸려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을 볼게요. 제가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자, 3등분 구성되기 전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고요. 구성된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3등분, 3분할이 구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3분할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는요. 단지 뭐냐면 사진이 그림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다가 뭘 갖다 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이건 이제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잘 다루는 능력과 더불어서 사물을 잘 보는 능력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송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하학을 이용했죠. 물론 이제 브레송 자체가 기하학을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회화와 조각에서의 산불화는 기본적으로 존재합니다. 동양화에서도 산불화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서부터 써왔던 기법이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현대에 있어서는 이 산불화를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 이라든지 황금 삼각형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바꿔서 쓰고 있지만 결국 근거는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브레송의 3분할의 기본적인 구성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는 밑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된 3분할로 구성된 걸 맞춰본 거고요. 자, 이 역시 맞춰봤습니다. 요즘 황금 삼각형으로 맞춰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는 중앙에다가 보통 이렇게 이제 그 대칭을 잘 쓰면 화면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이렇게 양쪽이 무게중심이.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비라든지 이런 경우도 보면 가운데를 중심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걸 우리는 미적으로 아름답다 또는 안정적이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 생산물들은 이렇게 이제 안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중앙 대칭을 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물론 촛불 집회 때 찍고 해외에서 찍고 찍은 사진이지만 이 사진들은 전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가운데 중앙 대칭을 이루고 있고 반영에 의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고 대각에 의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중심 구성과 대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가장 기본에 해당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레송이 썼던 중앙 대칭은 보시면 저렇게 가운데 놓고 찍었습니다. 자, 이걸 이렇게 십자를 그어보면 중앙에 딱 있어서 시선을 확 끌죠. 중앙에 있으면 보통 이렇게 초점 자체의 시선을 딱 잡아당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화면 자체를 가운데 있는 피사체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화면이 옆으로 눈이 흘러가는데 중심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앙대칭,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영화에서 배우는 사진 이야기를 했을 때 영화에서는 저 중앙대칭 또는 가운데 놓고 찍는 사진이 맞습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 화면의 정가운데 있습니다, 항상. 자, 그건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는 뭐 영화에서 배우는 사진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브레송이 쓴 중앙대칭을 보시면 재밌죠. 자,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반영사진 찍었던 거와 같죠.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곡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연환경은 거의 대부분이 곡선이죠. 인간이 만든 인공물에만 직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곡선을 바라봤을 땐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면이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그런 느낌들, 온화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리고 우리 문화를 만드는데 가장 곡선은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뭐 초가집은 사내의 곡선을 따라서 들어서 있고 청자의 곡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죠. 물론 자연 안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우아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또 운동성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곡선 하나만 해도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한번 하시고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더 공부하는 형태로 해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브레송 사진에서 곡선을 어떻게 썼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선을 그어놨죠. 오른쪽 사진에는. 저게 전부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단도 곡선이고 자전거가 가는 방향도 곡선이고 울타리도 곡선이고 이런 곡선들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명장면 중에 하나죠. 저 자전거에서의 시간성, 즉 속도감도 느끼게 돼 있고요. 자, 그럼 한번 다시 이걸 분해를 해볼게요. 지웠습니다. 자, 빈 데에서 이 대상이 없었는데 대상이 딱 이 자리에 왔을 때 샷다를 눌러서 전체적인 아름다운 형식의 곡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여기에는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와 움직임이 들어가서 동적인 느낌이 들어가는 사진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사진 중에 하나지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그 전통 가극 같은 거죠. 갑기조의 배우가 장례의식을 치를 때 저 전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저 고별식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떠나보내기 전에 그를 추모하기 위해서 밤새 이렇게 도는 모습인데요. 저 도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죠. 그리고 손의 위치들, 눈물 닦고 있는 슬퍼하는 저 모습의 손의 위치들을 보시면 또 전체가 얼만큼 그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낌을 갖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저 도움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 돌 것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위에서 찍었죠. 예, 육교 위에서 이제 시장을 찍은 사진인데 저것도 전체적으로 사람의 원형, 그리고 밑에 있는 원형들, 바구니의 원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또 연결되면서 원형을 이루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이제 파도가 치고 있는 쿠바의 해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저 곡선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죠. 뭐 가장 기본적인 곡선을 쓸 땐 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창의적 시각과 기본적 구성법을 익히기 위한 세 번째 시간에는 프레임 내 프레임, 즉 프레임 인 프레임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얘기인데요. 물론 이 프레임 인 프레임이 있으면 전경에 어떤 형태의 프레임이 걸리고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깊이감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깊이감, 화면의 평면적인 사진에 있어서의 깊이감을 주는 방법 중 한 가지고요. 프레임 프레임 자체는 프레임 인 프레임의 기본적인 방법은 전체를 둘러싸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가 걸려서 한쪽을 커버를 하고 그 사이에 피사체가 보여졌을 때 그거 역시 프레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이제 제가 찍어놨던 것들인데 저 안에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다음에 버스 안에서의 안과 밖. 자, 이게 이제 정과 동의 부분이 있죠. 안에 있는 사람은 정적이고 밖에 있는 사람은 버스 타기 위해서 달려가는 정과 동의 부분들의 대비. 병치적 대비를 쓴 건데 어쨌든 저 화면 밖으로 보이는 부분, 화면 안의 부분, 이게 다 프레임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이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은 브레송은 이 프레임을 어떻게 썼느냐? 프레임 인 프레임을, 자, 대표적인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보시면 사각형의 프레임이 보이죠. 그다음에 원형의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저 사각형 안에 동그란 안경을 쓴, 저 빛이 들어간 거죠, 안경에. 저 상태에서의 프레임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양한 형태로 프레임 인 프레임을 쓴 브레송의 작품입니다. 저 그림자의 계단을 내려오는 그림자의 프레임과 실제 기둥 뒤에 있는 여인의 프레임이 저 빛에 의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둬두고 있죠. 자, 이것도 제가 좀 재미나게 해서 재미있어서 찍은 사진인데 쿠바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벽화하고 이발관 안에 있는 꼬마 손님과 이발사의 모습이 코믹해서 유머스러워서 같이 찍었던 사진인데 저 문 역할이 프레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로는 리딩 라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라인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 내가 보여주고 싶은 주된 피사체한테 시선을 어떻게 끌어줄 것이냐. 이게 기본적으로 리딩 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맨 처음에 사진은 블레송의 사진이죠.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시선을 끌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색에서, 색이 같아서 찍었는데 숲의 색과 두 번째 사진입니다. 숲의 색과 여인의 위에 웃들이 색이 같기 때문에 이게 색으로 또 리딩 역할을 해주고요. 반대로 보색으로 리딩 역할을 해주는 거는 위에는 천막과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할아버지가 자전거를 끌고 가는 모습이 저 곡선의 그 코너의 색에 의해서 시선적 전이를 일으켜서 심리적인 리딩 라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있죠.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리딩 라인과 심리적 리딩 라인. 여러분들이 주된 피사체를 어떻게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줄 것인지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리딩 라인은 사진의 깊이를 만들죠. 시선을 유도합니다.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입체감과 공황감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딩 라인을 어떻게 잘 쓸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사진에 깊이감이나 입체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브레송의 사진이죠. 자, 브레송의 사진에서 리딩 라인을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대표적으로 여기에 독립기념일날 찍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저 여인이 목에 성조기를 걸고 있죠.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뒤에 벽에 있는 그 나무 판지들이 전부 같은 방향, 여인이 가르치고 있는 방향, 성조기의 그 모양도 같은 방향, 이렇게 해서 전부 저게 한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죠. 여인을 유도하고 있고 반대쪽의 사진, 오른쪽 차이나에서 찍은 사진을 보면은 프레임도 있습니다만은 저 그늘이 한 끼를 먹고 있는 식사를 하고 있는 남자한테 그늘 자체가 시선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딩 라인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여인의 손이 대각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벽과 길, 그 다음에 그 성적의 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한쪽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 제스처 자체가 넘치는 사진인데요. 에너지가 넘치죠. 방향성도 생기고 깊이감도 생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뉴욕의 사진이죠. 맨하탄에서 보시면 골목에 남자와 고양이, 제가 고양이로 보이는데요. 고양이가, 집 잃은 고양이가 교감을 나누고 있죠. 저 황폐화된 큰 도시에서 외로운 인간성,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들끼리 저렇게 교감하고 있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물론 이건 되게 직설적인 리딩 라인이죠. 즉 눈에 보이는 리딩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쓸 것이냐. 저걸 대상 위주로 찍는 분들을 보면 저기 가서 고양이하고 사람만 찍죠. 그러지 않고 도시 속에서의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들을 저렇게 시선을 밑으로 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리딩 라인을 설치해서 찍는 거죠. 자, 브레송이 쓴 리딩 라인 자체를 보시면 되게 다양한 형태로 복잡하게 쓰고 있지만 결국은 동적인, 정적인 부분에서 동적인 움직임을 갖고 있는 소녀한테 시선이 가게끔 돼 있죠. 오른쪽 사진은 제가 용산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제 그림자를 놓고 걸어가고 있는 사람 셋을 넣습니다. 자, 시선은 빛에 의해서, 색에 의해서 저쪽 빨간색으로 가죠. 색은 우리가 말하는 초점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원색이 들어갔을 때는 시선이 글로 가거든요. 그건 초점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초점은 당연히 세 사람한테 가지만 그 밑에 있는 빛에 빛이 들어온 부분과 그늘 부분이 선을 이루면서 가고 있고요. 이쪽에 그림자로 있는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가장의 역할, 보이지 않는 가장의 역할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담아서 찍은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창의적 시각과 기본 구성법에 있어서 다섯 번째 법칙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대비법을 완성했다는 화가가 카라바조라는 화가죠. 이제 16세기에서 17세기 바로크 화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가 처음으로 이렇게 명암 대비를 이용한 사진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사진 촬영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기법을 갖다 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사체가 도드라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밸런스, 즉 균형에 대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콘트라스트, 그다음에 색조, 그 나머지가 선적인 부분, 그다음에 기하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대비법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이 대비법을 뿌리송은 어떻게 활용했느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이 기본적으로 나왔죠. 자, 우리가 말하는 이제 피사체와 배경, 피규어하고 그라운드에 대한 개념인데요. 이렇게 정반대의 강렬한 색이 있으면 강렬한 대비가 일어나죠. 검은색 바탕에 흰색, 눈에 탁 띄죠. 흰색 바탕에 검은색, 눈에 탁 튑니다. 자, 이런 게 기본적인 명암 대비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명암 대비를 기본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진이 주체와 그 다음에 배경이 분리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가 불분명한 형태로 보여지는 것들이, 이런 사진을 우리가 가끔 찍어요. 검은색에 검은 혼지구 지나간 사람, 또는 밝은 배경에서 밝은 거, 이렇게 찍어놓으면 기본적으로 대비가 좀 약화되죠. 그래서 물론 이제 칼라 시대에는 칼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칼라는 보색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고요. 흑백인 경우에는 명암 부분들을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고양이하고 사람 그림자가 들어갔을 때 브레송이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화가들한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제는 무엇이냐, 또는 배경은 무엇이냐. 이 화가들은 그걸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죠. 자, 배경은 이런 배경에 주제는 이 대상을 그려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은 피사체만 주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죠. 배경을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러니까 주피사체 위주로 찍다 보니까 배경이 하고 안 맞으면 사진이 엉성한 거고요. 운이 좋아서 배경하고 사진이 잘 맞았다, 피사체가 잘 맞았다, 그러면 깔끔한 느낌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브레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찍었냐면 배경을 먼저 찾고 그 배경 중에는 가능하면 미니멀한 배경들, 단순한 배경들을 많이 찾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사체가 그 단순한 배경 안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고민하면서 찍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 방법을 활용하면 내 사진이 조금은 미니멀하면서도 조금은 단순하고 또는 주제가 탁 튀어나오는 그런 사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브레송 사진 중에 유명한 사진을 갖다 놓고 오른쪽에 부분들을 아이를 색칠을 했습니다. 자, 흰 옷을 입은 아이는 검은색 벽에서 툭 튀어나오죠. 반대 사진은 어떻습니까? 묻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브레송은 카라바조나 렘브란트가 즐겨 사용했던 빛 그리고 그림자의 대비를 잘 사진에 쓰고 있다는 얘기죠. 자, 또 하나의 사진을 볼게요. 예제로. 이것도 브레송이 찍은 사진인데요. 저쪽 멀리 강을 바라보고 있는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오른쪽에는 제가 회색을 칠해버렸습니다. 배경하고 같은 색이죠. 그러니까 소년이 눈에 안 띄죠. 그런데 검은색을 입은 옷을 입은 소년은 눈에 띈단 말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배경하고 주피사체하고를 어떻게 분리해낼 것이냐. 말 그대로 피겨 투 그라운드죠. 피겨 부분과 그라운드 부분을 여러분들은 분리해내시면 사진에 기본적인 주제가 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브레송처럼 신경을 많이 써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